그날의 사건은 단지 우연이었을까? 정말로 그의 실수였을까? 장영실의 감독 아래 문제의 가마가 완성된 것은 1442년 3월 세종이 이용할 가마였다. 그런데 시험 운전을 하던 날 어이없게도 가마가 부서져 버렸다. 첨단 자동 물시계인 자격루를 만든 장영실의 실수로 보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사건이었다. 가마 사건 직후 장영실은 왜 역사의 무대에서 돌연 사라진 것일까? 아마 장영실만큼 극적인 삶을 살다 간 과학자도 드물 겁니다. 장영실은 조선의 과학 문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든 세종시대 대표적인 과학자인데요. 그는 본래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장영실이 궁궐 기술자로 근무한 기간은 20여 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장영실은 노비에서 대호군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대호군은 지금의 중장 계급에 해당하는 정삼품 무관직입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시대, 장영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대호군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것일까요? 고궁박물관 지하전시실. 600년 전 장영실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킨 유물이 복원되어 있다. 높이 6m의 거대한 자격루다. 세종실록을 바탕으로 복원한 장영실의 자격루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개의 청동하리에서 일정하게 흘러내리는 물의 흐름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물시계 장치. 그리고 일정한 시각이 되면 종을 치고 북과 징을 울려 몇 시 몇 분인지 알려주는 자동 시보 장치로 연결되어 있다. 시보장치 안에는 12지신 동물 인형이 설치되어 있는데 매 시각마다 각기 다른 인형이 튀어나와 시간을 알려준다. 장영실이 자격루를 개발했을 당시 이 같은 자동시계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중국과 아라비아 단 두 나라뿐이었습니다. 자격루 개발로 조선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최첨단 자동시계 기술 보유국이 된 셈인데요. 그렇다면 장영실은 언제, 어떻게 이 같은 자동 시보장치 물시계를 개발한 것일까요? 1421년, 관노 신분의 장영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회가 찾아옵니다. 세종의 부름을 받고 내감에 들어서자 두 명의 관리가 있었다. 세종이 천문과학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장영실을 불러들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장영실에게 내린 세종의 특명은 더욱 파격적이다. 너희들이 중국에 가서 각종 천문기구들을 눈에 익히고 오도록 하라. 장영실로선 감히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중국 유학이었다. 열녀실 기술에 따르면 세종이 장영실의 중국 유학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천문 관측 기구가 있다. 흠경각에 설치된 중국의 물시계와 천체 관측기구인 혼천위의 특징을 살펴서 그 도면을 그려오는 것이 장영실에게 주어진 임무였다.
베이징 올림픽을 맞이해 중국의 힘과 자부심을 응축해 지었다는 북경의 서우두 공항. 출국 수속장 한가운데 혼천이가 있다. 거대한 혼천이는 과거 세계의 천문 과학을 주도한 중국 자부심의 상징이다. 장영실이 북경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은 세계적인 천문 과학 기술 보유국이었다. 북경 고관 상대는 명나라 때 중국의 국립천문대 역할을 하던 곳이다. 돌계단을 따라 고관 상대 2층으로 올라가면 고대 천문관 측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천체의 방위각과 고도를 측정해 하늘의 비밀을 풀어내던 천체 관측 기구들. 지금은 관광 유적으로 개방해놓아 관람료만 내면 누구나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장영실이 북경 유학길에 올랐을 때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명나라의 법률과 풍속을 정리해놓은 야회편이라는 기록에 그 이유가 나와 있다. 명나라의 천문학에 관한 규정은 놀랍도록 엄격하다. 명나라 황제의 허락 없이는 천문학 공부는 할 수 없으며 달력을 만들다 발각되면 사형에 처했다. 하늘의 비밀을 밝히는 천문학은 황제의 영역이었고 관상대는 황제의 명에 따라 관리되는 통제구역이었다. 관상대를 관리하던 흠청감 역시 외부인이 드나들 수 없는 보안구역이었다. 흠청감에 근무하는 관리들의 외부 활동도 철저한 규제 대상이었다. 但是当然有一些规定，就是说，第一，比如说就是说，你从事天文学的这个这些官员，他不得。 到不得升迁，不得到别的地方去做官，或者什么，也就是他要，就是目的就是要维持这个国家对这个天文学的这个垄断。再一个呢，就是天文官员他不能同随便同其他的官员就天文现象进行交流啊，或者甚至这个学习啊，也就是说他应该是相当于有一点那种保密的这种味道。 부푼 꿈을 안고 달려온 중국 유학길. 그러나 장영실은 명나라 관상대 안으로는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는 처지였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관상대를 눈앞에 두고도 돌아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다. 那么说交泰殿，交泰殿，为什么叫交泰殿呢？ 他取天地交合，国泰民安之也。所以呢，他建在了乾清宫和坤宁宫的中间。